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스카다르 호수. 호수의 3분의 2는 몬테네그로, 나머지 3분의 1은 알바니아에 속해 있다. 스카다르 호수 여행은 작은 어촌에서 시작된다. 호수를 보고 싶다고 하자 바람이 심해 멀리 못 간다 하면서도 마을 청년은 선뜻 배를 내준다. 19세기에 지어진 아담한 다리를 지나 마을 이름과 같은 츠로노 예비차 강을 따라 호수로 다가간다. 내륙 지방에 신선한 물고기를 제공했던 스카다르 호수는 유럽에서 가장 큰 조류 보호 지역이다. 발칸 지역에서 가장 큰 호수인 스카다르는 그 폭이 44km까지 달한다. 하지만 계절에 따라 수면의 면적은 30-40%까지 크게 차이가 난다. 수심을 측정하는 기둥들은 동시에 수로를 표시하고 있는 셈이다. 기둥들을 벗어난 곳은 물이 얕고 건조한 여름이 되면 습지로 모습을 드러낸다. 멀리 보이는 원뿌령의 두 봉우리를 이곳 사람들은 소피아 로렌이라는 애칭으로 부른다. 아마도 몬테네그로를 누구보다도 좋아했던 소피아 로렌을 기억하고 싶은 마음인가 보다.